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HPSP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HPSP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HPSP 주주분들은 최근에 뭐 수고보다는 좀 설렘이 좀더 있는 시기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왜냐? 뭐 사실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사실 우리가 뭐 물론 HPSP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들 나중에 또 투자하실 때 굉장히 또 중요하게 또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다들 뭐예요? 4만 원, 4만 원, 4만 원 엄청 많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4만 원이라는 가격 구간 추가로 뭐도? 추가로 뭐도? 전고점 지지구 이런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내가 지지구간은 여기야라고 했을 때이 지지구간 콕 찍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안 왔다가 반등하는 경우나 혹은 완전히 깼다가 반등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무조건 후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지구간 여기서는 좀 지켜주겠지라고 하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하에 이거 콕 찍고 이렇게 가는 경우는요, 여러분들 10번 중에 한 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박살 내고 가거나 아니면 안 오고 가거나. 이건 어때요? 4만 원이라는 가격 기준을 보고 있겠죠, 사람들이. 그죠? 근데 제가 4만 원 깼을 때도 별반 다르지 않은, 별반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한게 이유가 뭐예요? 지금 HPSB는 차트 수급 모멘텀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결국 뭐다? 결국 뭐예요? 결국? 뭐다? 소송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 앞에서는 재료가 제일 중요한 상황에서는 그 다음 것들도 물론 중요할 겁니다만, 중요합니다만, 그거는 나중 얘기를. 부수적인 요, 부수적인. 아시겠죠?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꽤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사실. 꽤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더는 아니고, 최근에 또좀더 좋은 부분은 뭐예요? 이렇게 악성 매물들이 지금 내려오면서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저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단순히 개인들의 매수가 아니라 기관들의 매수로 인한 지금 기관들 거의 풀매수 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아쉽다 하는 거는 누구예요? HPSP의 외국인들이에요. 하지만 이것들 떼대면 어때요? 와, 기관들이 미쳤나 보네. 뭐 있나 보네. 실적 잘 나오나 보네. 뭐 나쁘지 않나 보네 하면서 매수를 해줄 겁니다. 그때가 슈팅이에요. 그 구간이 저는 4만 5천 원 아니면 5만 원을 보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 HPSB 지금 약간 좀 뚫어져라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이거 진짜 소송에서 이겼다라는 거 얘기 한번 나오는 순간 저는 그냥 바로 그냥, 예? 네? 볼라고. 예. 네. 농담이고. 아, 소송에서 이기면 얘기가 달라지니까, 사실. 소송에 이기면은, 네, 완전 달라지니까.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저도 못지않게 열심히 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뭐, 근데 아직 몰라요, 저는 사실. 그냥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추세가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겠다 정도지, 지금 상황에서 더 좋겠다, 뭐더 나쁘겠다라고 저는 뭐 추가적인 감정을 사실 뭐더 밀어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더 추가적인 감정을 더 밀어넣고 있지는 않고 그냥 아뭐 지금 현재 상황 이렇구나, 아 현재 상황 이렇게 되고 있구나, 아 이렇게 흘러가면 더 좋겠구나 정도의 판단만 하고 있지. 여기서 뭐더뭐뭐 과대 확대 해석을 할 이유는 전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 감안하시고 대응하실 때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소송이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에, 소송이 좀 이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고, 그 기간 동안 저희 홍대TV 주도주 매매, 주도주 체험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지금 영상 댓글에 보시면 저희 또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누르신 다음에 HPSP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HPSP라고 남겨주시고, 저희 또 주도주 체험 여러분들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HPSP 내일도 열심히 올라가길 바라면서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